어젯밤 10시쯤 경찰에 3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죽였다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안방에서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60대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목에 칼을 이렇게 맞아가지고 놓여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 남아있던 아들 37살 송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던 송 씨는 자신의 몸에 귀신이 들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뭐 아버지를 죽이려는 환청이 들렸다 뭐 그런 내용은 있어요. 정신병 뭐 진단 있는 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정신병 치료 경력이 있는 것 같아요. 송 씨는 화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송 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신감정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